시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조일장이 남아있다. 매군 날개 부러져라 알파고. 얼마나 간절함. 원래 이런 선수가 아니거든요. 어? 김성현이 이렇게 변했어. 매 날개 부러져라. 네, 위너스 데이다 보니까 선수들까지 다, 지금 전태규가 당황했어요. 전태규. 아 원래 저희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김성현이 그랬더니 김정은 오류나라. 네 아코백님 별풍년께 감사합니다. 전쟁이네. 여러분 이렇게 채팅하는 것도 좀 재밌지 않나요? 앞으로도 그래서 종족 최강전에서만큼 채팅을 좀 해볼까라고 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자, 우리 또 옵저버가 김성현 선수 오늘은 알파가 모든가요? 딥젠고. 딥젠고가 사람한테 졌더라고요. 불개피 했더라고요. 아세요 그런 거? 모르시죠? 딥젠고요? 딥젠고라고 일본에서 그 만든 알파고랑 비슷한 바둑 두는 그 프로 컴퓨터가 있는데 졌어요 사람한테. 아 채팅 도발 할까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저는 소통합니다. 요즘 시대의 화두 소통 아니겠습니까? 저는 소통해서 여러분이 그거 재밌다 하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프리카의 가장 큰 장점이죠. 소통을 할 수 있다는 점. 예. 딥젠고 모드. 아 박지호 선수가 나온 이유는요. 랭킹 1위부터 6위까지 하고 또 다양한 선수들이 출전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그런 얘기도 하시잖아요. 선수들이 다양하게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올드 게이머들도 오늘 축제의 날이기 때문에 또 했고 앞으로도 이제 다양한 선수들 특히 이제 뭐 여러분께서 아마추어들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잘 되면 이제 아마추어들도 등용할 수 있도록 제가 기회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알파고 선수 지금 그 많이 지금 징징거리고 있죠? 김성현 선수가. 김성현 선수가 뭐 올바른 말 하고 있죠. 예, 매 날개를 꺾어버리겠다. 그렇죠. 예. 입으로 게임하나? 원래 뭐 이런 거는 뭐 원래 입으로 게임하나? 원래 생각이 말을 만들고 말이 행동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로써 죽여놔야지 행동으로서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김성현 선수 제대로 된 선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지금 집중을 못하게 입을 터는 거예요. 그렇죠. 상대의 그 전략이거든요. 전략. 안 되니까. 네, 김성현 선수 전략. 이것 또한 전략이에요. 김성현 선수 잘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을 쓰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렸잖아요. 김성현 선수가 지금까지 대장으로 나와 승률이 무지막지하게 안 좋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까? 선봉으로 나왔을 때는 김성현 선수가 막 올킬 선봉 올킬하고 이랬는데 대장으로 나왔을 때 성적이 제일 안 좋았습니다. 지금 대장이에요. 네, 지금 최원석 선수가 명언 하나 남겼죠. 과거에 취한 자는 죽은 자다. 김성현 선수는 대장 때 나와서 전적 안 좋은 거 신경도 안 쓰고 있어요. 현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과거의 영광, 선봉을 키라던 그 영광 말씀하시는 거 아니었었어요? 아니죠. 나는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네. 김성현 선수는 과거에 신경 쓰는 선수가 아니에요. 미래만 바라보는 미래가 밝은 그런 테란 그런 야. 김성현. 미네랄도 서리를 하네. 대장 카드 김성현. 대장이 미네랄 서리예요. 쪼잔하게. 저런 것도 다 가져가는 거죠. 하나라도 조금씩 퍼가면서 상대방을 말리게 하는 플레이. 그래도 부럽다 태규야. 자 누구라고 아까? 아, 자 학과 5층님입니다. 네, 학과 5층님이 6,000개. 네. 자 포기님 감사합니다. 키심 종족 최강전 함께하는 포기님과 함께하는 포기하셨나 보네 이분. 아 지금 또 중요한 게 나왔죠. 네. 지금 SCB를 보완이 네. 네, 본진에 3회 처리가 없다. 가스 타이밍은 네. 3회 처리 타임인데 가스가 해 처리가 없다는 거는 이제 김성현 선수가 여기서 투배럭을 올리면서 뭐 타 스타팅 쪽에 저번에 박성규 선수가 보여준 뭐 벙커링이라든지 뭐 이런 네. 식의 네, 운영을 보여줘야겠죠. 자 일단 입구 쪽에 서플라이 디포를 짓고 있는 그리고 투베럭 쓰고 있는 김성현 선수입니다. 네 이런 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예. 간단한 거지만 이런 걸 보면서 판단을 내린다는 저런 과감한 투바락 판단 내린다는 거 정말 훌륭한 아무나, 거거든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 인정해요. 네 김성현 선수 본진에 3회 처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 그래서 바로 투바락을 올려버리는 센스. 아 이게 김성현이죠. 자 그러면서 7시 지역을 가져가고 있는 김정우 선수이긴 합니다. 자 김정우 선수 1키를 기록하고 있고요. 자 김철민 팀에서는 두 명이 남아있습니다. 조일자 김정우 그리고 전태규 팀에서는 지금 이제 대장 김성현 선수 하나만 잡히면 오늘의 경기는 끝납니다. 보면은 김정우 선수도 참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예. 요새 대세인 공일업 오베럭 마린 메딕 이거를 애초에 봉쇄하는 게 저 타스타팅 운영이거든요. 예. 그만큼 김성현 선수에게 겁먹었다는 거죠. 아닐 것 같은데 보면 안죠 이제. 예, 김정우 자, 선수는 예. 자 지금 바로 저글링 예. SBR 잡나요? SBR 잡나요? 아 말이 빠지면 안 돼. 말이 빠지면 안 돼요. 알파고 오류 큰일 났네요. 아 망했어요.
아, 망했어요. 이게 만약 이게 만약에 와 지금 김정우 선수가 생각을 잘못한 게 뭐냐면요. 저런 식의 플레이는 원베럭 가스한테 해야 되는 건데 본인이 타 스타팅에 3회 처리를 펴버리면 아까 누구라고? 아까 놓칩니다. 네. 네, 다른 쪽의 스타팅에 처리를 펴버리면은 테란이 네. 자연스럽게 투베럭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어, 투베럭한테 저런 식의 저글링을 던지는 플레이 아, 별로 안 좋은데 이건 김정우 선수의 약간 오류죠. 눈물이, 네. 눈물이 나네. 아, 제가 낚였네요. 자, 김성윤 선수 상당히 괜찮은 에, 출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김성윤 선수가 원베럭, 에, 원베럭 가스였으면 좀 많은 피해를 예상할 수도 있었겠지만 네. 에, 타스타팅 해처리를 보고 선투베럭을 가는 바람에 김정우 선수 어, 자기 깨에 자기가 말렸죠. 아, 뭐 역시 김성현은 김성현이에요. 이름값을 역시 하네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 타스타팅 쪽으로 가는 리액션 예. 저그의 앞마당으로 가는 리액션만 취해줘도 김정우 선수는 최소 성큰 4개 정도는 치워줘야 되거든요. 양쪽에 성큰 2개씩 정도. 아, 이러면 부탈리스 건 뭐 그 사이에 나오고, 예, 가난하기만 하고 김정현 선수 무난하게 유리하게 출발할 수 있는 게 되는 겁니다. 아, 저 몸놀림 보세요. 저글링들의 몸놀림. 자, 저글링의 몸놀림. 하지만 아직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자 그럼 성큰 공사해야죠. 수비해야죠. 네, 몸놀림만 좋을 뿐이죠. 아니면 잡아먹을 수도 있겠... 아... 지금 파이어베이시 하나가 껴있기 때문에 예. 아, 저글링으로서의 김성현 선수의 마린 메딕을 잡아먹긴 하네. 말도 안 되는 결합 계란으로 바위치기죠. 야, 이거는... 이건 저도 할 말이 없네요. 자, 김성현 선수가 여기에서 자리만 잡고 있어줘도 예, 저글링은 이게...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파이어베이도 있고 메딕도 있으셔가지고 빨리! 빨리! 아, 김팩 먹는 김성현. 이게 아, 바로 김성현이죠. 이걸 사네. 이게 사네. 아, 이게 바로 김성현입니다. 에. 자, 자 우리 강접 형이명님께서 별풍을 또 한 개 감사드리고요. 예. 그리고 정우 여수님께서 99개 팬가입 감사합니다. 뭐 김정우 선수의 어 뭐 팬이신가 보네요. 자, 감사 먹기. 바이브 한번 잡아주고. 자, 진출 병력을 소진시켜주고 있는 김정우 선수입니다. 아,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김성현 선수. 김성현 선수가 준비하고 있는 거는 예. 300억 이후에 힘을 실는 거거든요. 괜찮습니다. 자, 일단은 공수가 전환됐죠? 3베럭스에 엠베는 돌아가고 있고요. 네, 어차피 타스타팅 운영을 해버리게 되면 저그가 테크트리가 내리기 때문에 테크트리로서 승부를 보겠다는 아, 우리 김성현 선수 생각 좋습니다. 네, 자, 하지만 이제 위기를 넘기고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의 김정우 선수 KCM팀의 어, 중견 어, 김성현 선수는 지금부터 시작이죠. 김성현 선수의 제가 요새 스타일을 봤는데 예. 일부러 불리하게끔 시작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불리하게 시작을 해야지만 어, 그건... 자신에게 더 집중할 수 있고 아무리 평가중계를 해도 저 진짜 아니 김성현 선수도 원래 그래요. 그래야지 더 불타오르는 선수거든요. 김성현 선수 너 지금 별풍 맞았다고 자랑하는 거냐? 아유 아닙니다. 괴변이래잖아. 괴변 그 말이 안 되지. 아무리 변파 중계지만 그 배수의 진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김성현 선수의 주특기 배수의 진입니다. 이런 중계에 별풍을 왜 줘요? 왜? 항상 본인이 불리하게끔 딱 배수의 진을 쳐놓고 그리고 나서 역전하는. 왜? 배수의 진에 상에 처해 있으면은 아 의지가 불타오르거든요. 네, 많이 불태우세요. 네, 김성현 선수 자신을 불태우고 있어요. 자, 일단은 불이 꺼져 있는 스타포트. 자, 김성현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이제 네. 불태워야 돼요. 근데 배수의 진이란 건 결국엔 그게 안 통하면은 뒤로 물에 빠져 자기가 죽던가. 그쵸? 네, 김성현 선수는 어 평범하게 컨트롤. 배수의... 자, 저글링과 함께 비타리스키를 활용하고 있는 우리의 김정우 선수입니다. 진짜 배수의 진. 역시 김정우는 정상적으로 해서는 이길 수가 없는 선수예요. 그래서 김성현 선수가 배수의 진을 쳐는 이 전술 정말 좋은 겁니다. 자, 김성현 선수 생각 잘했어요. 이제는 김성현 선수 김정우 선수의 실수를 유발해야 됩니다. 자, 이제 하이브테크를 밟아 나가고 있는 김정우 선수입니다. 네, 김정우 선수는 지금 본인이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원래 가장 유리하다고 느낄 때가 가장 위험한 타이밍이거든요. 어. 그렇죠. 미탈리스크들을 조금 발키리. 더 네, 생산하게 만들어준 이후에 발키리로 와, 낙제하는 김성현. 아, 탱크 커트! 탱크는 지금 없어도 그만이거든요. 러커 없어요. 탱크 커트! 김정우 선수. 러커 없다고요? 여기 있는데? 나오기 직전. 이런 걸 보고 바로 시간 끌겠죠. 칼 타이밍이라는 거죠. 칼 타이밍. 김성현의 칼 타이밍. 내려갑니다. 자, 탱크 한 대 더 오는데요.
러커 완성되자마자 마린매트 펼치기에 다 잡아버리겠다는 생각. 이게 바로 김성현의 칼타이밍. 자, 시간 뒤에서 계속 벌고 있는 김정우 선수입니다. 자, 탱크 한기와 함께 발키리 그리고 바이어리 병력으로 밀고 있는 모습에 김성현 선수 러커 완성됐고요. 자, 발키리 마치 탱크 커트 김정우. 탱크 한기 보셨나요? 뭐 뮤탈 4개 손해봤으면은 뭐 김정우 선수 제 컨디션이 아니네요. 탱크 그 지금 타이밍이 얼마나 늦어진 거예요? 뭐 느려도 상관없거든요. 어차피 지금 뮤탈리스크가 많이 죽었기 때문에 지금 김정우 선수의 주력 병력은 뮤탈리스크예요. 그런가요? 러커가 아니고요? 러커는 탱크에게 그냥 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냥 죽는 녹아 내리는 병력이에요. 러커는 발키리를 둘이나 대봤어. 뮤탈이 그렇게 무서워요? 김정우의 뮤탈이 무서울 만하지. 예, 무섭다기보다 뮤탈리스크가 좀 사기 유닛이죠. 예. 아, 디파일러 곧 나온답니다. 제보 감사합니다. 자, 지금 김성현 자... 선수가 역시 지금 감기가 걸려 있어서 그런지 자!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요. 감기만 아니었으면 김정우 선수, 김명우 선수에게 한입거리도 안 되거든요. 뭐야, 그 발키가 세 대였었어요? 그레이터 지금, 스파이어. 네. 우리의 옵저버 오늘도 한 건 하네요. 감기 걸려있는 게 조금 크네요. 감기빨 굉장히 깊숙이 들어옵니다. 김정우 선수 감기 걸려있는 상대한테 이렇게 하다니 좀 냉정하네요. 네. 그동안 뭐 테란들한테 고생을 얼마나 했어요 저그들이. 자, 포격하고 있고요. 그럼 12시를 가져가고 있는 모습의 김성현 선수입니다. 자, 이제 김성현 선수는 압박을 통한 압박 이후에 추가 물질 빨리 먹고 이제 레이트 메카닉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이고 김정우 선수도 상가수를 돌린 지 빨리 되었기 때문에 김정우 선수도 지금까지 나쁠 건 없긴 하지만 지금부터 운영 싸움이거든요. 이미 커널이 뚫려 있는 상황이 김정우 선수입니다. 병력들은 이제 기술을 김성현 선수 병력이 7시로 갈 것인가 5시로 갈 것인가 발키리를 다시 고쳐 쓰고 있는 김성현 선수.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편파 중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거 좀 싸우지 마세요. 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담당 PD 이동근 PD님이 써놨잖아요. 여기 싸우지 말라고 편파 중계 데이. 그것까지 꼭 써줘야 됩니까? 싸우지 마세요. 이렇게 써드려야 됩니까? 자, 가디언 별명부터 있죠. 갑필패. 예, 가디언을 뽑으면은 무조건 패배를 하게 돼서 갑필패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데 김정우 선수 본인의 패배를 이미 저 가디언으로 예감을 한 거죠. 이런 기대면 지금 영덕 대개철인 거 모르세요? 제철입니다. 가디언 바라보고 아이고 와, 이게 바로 발키리 백샷이라는 거거든요. 김성현 와, 자, 스커지 괜찮아요. 가디언 세 마리 잡고 두 방울 한 마리 잡고 가디언 스콜드 두 마리에 발키리 한 마리 준다. 그럼 김성현이 좋은 거죠. 아프대매요. 아픈데도 이제 저 정도의 컨트롤, 저게 바로 알파고 김성현이에요. 너무하네. 저 발키리 백샷이 제가 진짜 아무리 해봐도 전 안 됐었거든요. 근데 김성현 선수의 저 감기가 걸려 있는데도 저런 거, 와, 김성현 선수 대박이네요. 역시 싸우지 마세요. 편파 중계대 싸우지 마세요. 이렇게 친절합니다 우리 이동근 PD가. 네, 그리고 우리 방 시청자분들도 뭐 여러분 채팅 우리 이동근 PD한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철민 방, 그거 해주세요 좀. 자, 이제 폭죽이라도. 네, 뭐 김성현 선수는 스타팅을 먹고 그 스타팅을 방어하는 게 상당히 중요시하게 되었고, 자, 김정우 선수는 뭐 이제 다카스 이후에 테란을 요새 잘 보여주고 있죠. 흔드는 플레이들,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한 단결력 보세요. 박수, 아유 박수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본주의의 우리는 괴물들이 아닙니다. 우리 방에 계신 분들은 이런 단결력, 하나된 모습, 순수한 모습, 스타크래프트 브루도를 사랑하는 KCM 종족창이라 사랑하는 그런 정말 순수한 마음 감사합니다. 네, 뭐 PD님 캐리죠. 네. 물질 만능주의 우리 이런 거 배격합니다. 이게 누구라고? 학간 5층님 감사합니다. 와, 우리 학간 5층님이 또 그러자마자 단합되는 방, 저희는 물질 만능주의 자본주의. 학간 5층님께서 또 별풍선 1000개 선물을 또 단합 열심히 하십시오. 저는 자본주의로 가겠습니다. 우리 학간 5층님이 또 감사합니다. 전 자본주의로 가겠습니다. 왜 거기 가 계세요? 왜 거기 가 계세요? 자, 어쨌든가 정말 악소리 나게 쏘시네 진짜. 오늘 막 진짜 혼자서 8000개 쏘셨어요. 와,
중계하셔야죠. 뭐죠 이거? 실화입니까? 아니면 별풍도 300개? 어우 오늘 저희 방송에서만 엄청 터져요. 중계하셔야죠. 왜? 네. 아 이거 별풍선 읽느라 중계할 시간이 없네요. 근데 이게 별풍선 300개, 8300개 실화입니까? 아 300개 감사합니다. 아, 이거 폭죽 언제 다 쓰지? 폭죽 언제 다 써? 네. 아유 고맙습니다. 자 이제 뭐 김정우 선수는 지금 뭐 정해져 있는 게 딱 하나 있죠. 저 일단은 센터에 쳐져 있는 마인드, 예. 마인드를 빨리 하루 빨리 제거를 해버리고 시야확보. 일단 시야확보가 중요한 상황이고 지금 김정우 선수가 보통 저그들과 좀 다르게 하는 것 예. 같죠. 예, 히드라리스크들의 지금 모습이 많이 모여 있는 걸로 봤는데, 예. 예, 저글링과 울트라리스크를 쓰는 게 아니라 뭐 히드라리스크 뭐 킹 정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울트라가 그러지 않아도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네, 히드라로커 정면. 아, 이거 진짜 오랜만에 보는 거거든요. 자, 저게 로마 더더더비 이제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아 마인맨, 자 마인맨 발포하긴 했습니다만은. 자, 러커버를 통해서 탱크를 줄여주고 있는 김정우 선수. 예, 김정우 선수의 저 히드라리스크 예. 저런 전략은 요새 별로 안 씁니다. 왜냐하면 히드라리스크와 러커들이 예. 탱크에 너무 약하기 때문에 저런 식의 히드라리스크와 러커는 잘 안 쓰는데. 그러니까요. 예, 김정우 선수는 이건 이기려면 물량으로밖에 승부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김성현 선수도 워낙에 잘 먹고 있어가지고 12시, 11시, 11시 앞마당에 지금 미네랄 멀티 한시에 미나나 멀티까지 김성현 선수에게 지금 자원을 쥐어주고 있습니다. 네. 저가 포켓이긴 한데 그 와중에 또 김성현 선수 200점짜리 경기를 하고 있다고 따귀 건설리 캐스트 결국에 200개를 사주셨네요. 아, 그 방금 경기 안 본대요? 어이 모르겠습니다. 오늘 어이 계속 터져요 그냥 빵빵빵. 중계를 하면 경기를 봐야지. 야 이벤트 전에 걸맞게 오늘 별풍선도 와 이벤트 뭐 최고인 것 같은데 전태기방어는 네. 최고 5주차 만에 최고인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자 지금 네, 발키리가 살아있는데 뮤탈리스크라 네, 축하드립니다. 이거 김민철 선수가 보여줬죠. 방어 업그레이드를 한 뮤탈리스크 이런 발키리한테 잘 버티거든요. 예. 근데 아직까지는 방 1업이라기 때문에 뮤탈리스크를 상대하기 약간 무리수가 있고 방 2업 방위협이 될 때까지 뮤탈리스크를 예. 좀 압류해줘야 되는 김성현 선수고요. 자 일단은 이제 경기가 사뭇 진지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뮤탈리스크를 주력병력으로 편성하고 있는 김정우 선수 중간에 있는 탱크를 줄여주고 있습니다. 공위협 방위협이 있는 메카닉 병력들 근데 발키리 쫓아옵니다. 지금 추세에 맞게 예. 김성현 선수도 좀 변해야 됩니다. 지금 뮤탈리스크를 찍어보면 뮤탈리스크가 방위협이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베스를 뽑아주든가 아니면 똑같이 발키리아 공업 업그레이드. 발키리만 다 떨고 발키리만 다 떨고면은 야 박자가 안 맞았어요. 예 아직 김정우 선수가 방 1업 단계이기 때문에 예. 발키리를 잡는 거는 좀 무리수고 방 2업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죠. 자 병력 끌고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김정우 선수입니다. 자, 하늘은 발키리 땅에는 시세크. 김정우 선수가 아직까지는 뮤탈로 발키리한테 비빌 단계가 아니에요. 방 2업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요. 방 2업이 되면 김성현 선수도 예. 발키리도 뮤탈리스크 상대 조금 힘들어지거든요. 자 병력 편성을 지금 주로 뮤탈리스크 공중병력으로 오고 있는 모습에 근데 골리앗까지 섞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자 히드라리스크와 러커로는 예. 탱크들을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드라리스크들로 탱크들을 많이 뽑게 해주고 나서 뮤탈리스크들로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아 김성현 선수가 안 속았죠. 야 이게 지금 김정우 선수가 조금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의 경기 운영인 것 같습니다. 지금 김성현 선수는 골리앗들이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나오든가 아니면 예, 예. 베슬 발키리의 공업 업그레이드가 시급한 상황이고 예? 저 위기만 넘어간다면 김정현 선수가 이 경기를 잡을 수 있는데 아 지금 김정현 선수의 뮤탈리스크가 상당히 많거든요. 자 방위협이 아직까지 안 되어있는데 방위협이 언제쯤 될 것인지 김정현 선수의 뮤탈리스크 서지 앞쪽으로 날아가고 발키리와 맞상대. 아, 방위협 안 됐거든요. 안 되는데 그냥 싸우는데 물량으로 양으로 아 김정현 선수 오바죠. 방위협이 돼야지만 되는데 방위협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뮤탈리스크 누가 내립니다. 아 김정현 선수 뒤로 뮤탈리스크 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일부 히드라를 11시 적절로 밤을 키우고 있는 김정우 선수. 자, 자 순수한 열정의 김철민 팀에 선전하고 있는 김정우 선수를 보고 있습니다. 네, 자본주의가 나온 팀 전태규 팀의 김성현 선수를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자막이 바뀌었죠. 내가 순수한 열정 맞죠? 네, 전 자본주의가 나온 캠을 맞습니다. 네. 자, 뭐 자본주의가 나온 거 뭐 칭찬이겠죠. 네. 지금 김정우 선수가 급해요.
방역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림이 없어요. 기다림이 미약이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열정이 순수해서 그렇습니다. 네, 김정은 선수 기다리고 나갔다면 저 피탈리스크로 재미를 보았을 수도 있는데 자, 선전하고 있는 그래도 김정은 선수. 야, 근데 난공불락입니다. 11시도 건드려지지가 않고 김성현 선수가 오늘 전혀 컨디션이 나빠 보이지 않는데요. 원래 이래서 히드라리스크들을 잘 안 씁니다. 히드라리스크 자체가 체력이 너무 낮기 때문에 탱크의 밥입니다. 그래서 히드라리스크를 잘 안 쓰는데 김정우 선수의 노림수는 저 뷰탈리스크였거든요. 아, 근데 방 이업이 안 되어 있고 저 뷰탈리스크 노림수가 실패로 돌아가게 돼서 지금 김성현 선수가 페이스를 뺏겼네요. 지금 센터를 마구 종횡무진하고 있는 공방 이업이 끝난 상태 뷰탈리스크랍니다만은 김성현 선수는 좀처럼 쓰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저번 회차에서 김민철 선수가 이영호 선수를 잡을 때 방 2업 오버로드, 방 2업 뮤탈로 엄청나게 잘 버티는 경기를 보여줬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방 2업이 아닌 01과 방 1업 뮤탈리스크. 저거는 발길이에게 상성상 너무나도 밀리는 뮤탈리스크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뮤탈리스크가 활약을 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보입니다. 자, 9시 지역까지 가져가기 시작하고 있는 김성현 선수, 반탁 싸움에 들어가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쿠콘 준비. 가디언 히드라로 한번 몰아붙이겠다. 예. 여기서 디바우러를 뽑는 거는 뭐 자살행위거든요. 그래서 가디언 히드라로 한번 몰아붙이겠다는데 가드라. 예, 또 골리앗 18형이기 때문에 가디언 잡는 귀신이거든요. 역시 가필패입니다. 스캔이 그냥 막 역시 가필패. 가디언을 뽑으면은 패배가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시즈 모드 업그레이드가 잘 되어 있는 메카닉 병력이 밀어붙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골리앗과 함께 움직이고 있는 시즈 탱크. 자, 가디언 등장! 공업이 잘 되어 있는 골리앗한테는 가디언을 뽑으나 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골리앗이 또 폭발형, 그리고 김성현의 골리앗이기 때문에 가디언 없어지거든요. 야, 역시 가디언, 사라져요. 가디언 사라집니다. 가디언이 별 도움이 되나요? 가디언 잡는 귀신 골리앗. 발키리가 또 때려 몰려왔습니다. 발키리 때려 몰려왔어요. 자, 사이사이 파고들고 있는 히드라긴 합니다만 약해요. 히드라 약해. 네, 김정우 선수 히드라이기 때문에 약한 거죠. 저 히드라들은 무슨 죄입니까? 김정우를 주인으로 만난 게 죄인인 거예요. 네, 죄 없어요, 히드라들. 누가 내리는 게 뭐 누가 히드라 탓을 하겠습니까? 저 발키리가 아까 그 발키리 그대로 있는 건가요? 아직까지? 네, 주인 잘 만나 발키리. 네. 주인을 잘 만나야 돼요, 이래서. 아, 아깝다. 졌지만 잘 싸웠다. 아이, 뭐... 지면 진 거죠. 예, 졌는데 잘 싸운 게 어디 있습니까? 지지! 김정우 선수 지지선은 결국에는 끝까지 갑니다. 진짜 이번에도 마지막 5주차 위너스테이 너 나와 데이 여기도 끝까지 갑니다. 결국에는.